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온 기호 7번 안혜욱입니다.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아니요.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증물의 사정은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석은 석을 로비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온통 외로먹에 팔아넣는 일이라는 매국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일 역적 윤석열과 사기꾼 모녀인 김건희 최은순의 범죄 행위를 보도 못해 제가 나서서 이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여기서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께서 저 기호 7번 안혜욱에게 표를 주신다는 것은 이 쓰레기 정권을 빨리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응어리진 그 울분을 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그만한 이, 조그만한 인간관계, 여기에 매여서 투표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마십시오. 정치는 신념에 차고 이익이 추구하지 않는, 일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나서면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서론과 원한 그 응어리를 단숨에 녹여줄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는 데 선봉했어서 윤석열 정부를 들이받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못된 기집 요녀 김건희를 반드시 끄집어내서 감방에다 쳐넣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아프리카 후진국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꼴을 그저 그러니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이웃도 당하고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손자 모두가 불행하게 됩니다. 이 불행을 이기고 이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은 신념에 찬 정치인이 하는 것이고 이권관계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좀 도움이라도 일로 받을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면 당장 생각을 바꾸고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신념이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 안혜욱이 감히 그 역할을 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이 정원에서 무참하게 돌아 생때같이 죽어간 젊은이들의 원한도 싶고 민놈들에게 굴종해서 독초까지 팔아먹으려는 친일 매국노 윤석열을 마감시킬 수 있도록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는 동학혁명의 분산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녹두장군 전봉준의 뜻이 버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여러분 북남봉 광장에서 그 정의로운 정의구현 사제단 전국사제단이 윤석을 넘을 끝장내자는 그런 비상시국 미사를 올렸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부인도 자식도 없습니다. 저 아내국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일이 끝난다면 내일이라도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도 올바른 투표 한 표의 불안 행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4월 5일을 윤석열 정부에 심판하는 거대한 혁명의 실초가 되게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